전 대표님하고의 조율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뭐 제가 와서 결정은 이제 뭐 제가 내리게 됐죠. 그래서 결정을 할수 있었던 하게 이 영기훈 감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지금 현재 우리 팀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것. 또 그다음에 혼선 없이 이 선수단을 또이 이끌고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. 또 그다음에 이 영기훈 감독한테 제가 물어본 게 명확한 목표와 방법이 그런 명확한 목표와 방법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영기훈 감독이 비록 작년 우리가 강등은 됐지만 가장 현재 선수단의 이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.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이 보편적으로 아까도 질문이 나온 것처럼 감독이 경험이 없지 않냐. 언론에서는 또이 가장 승격을 많이 시킨 감독도 있는데 왜 영기훈 감독이냐 얘도 많이 하고 팬들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세계적인 뭐 퀘바디올라도 마찬가지고 다들 처음 감독할 때다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저 사람이 감독으로서 경험이 없는데 다 그랬다는 거죠. 그렇지만 실패한 감독들도 있지만 애송이의 감독을 처음 성공한 감독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.